안녕하세요. 더 리얼미입니다. 제가 이번에 무슨 영상 시리즈를 하기로 했냐면 그 시청자분께서 자기 플레이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 링크 보내주시면 제가 그 뭐 훈수 두고 그 조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댓글로 그 유튜브 링크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그 막 얘기 드려봅니다. 자, 일단 제가 이분이랑 이제 메신저 DM 같은 거로 얘기를 해봤는데 한 1000주차 조금 안 된 영지, 한 990몇 주차 정도 됐고, 그래서 골드랑 가보랑 엄청 많고 기백 세팅도 잘 돼 있어요. 일단 보시면 일단 보면 조합이 조련사, 조련사, 신비학자, 중보병인데 딱 보면 감 오시죠? 그 신비학자가 혼자서 힐러예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조합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웬만하면은 힐 있는 영웅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 같으면 조련사 하나 빼고 그 힐 있는 영웅도 넣을 것 같아요. 뭐 역병의사라든가 뭐 석궁사수라든가 넣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골드는 문제가 아닌데, 일단 보면 앞편은 쓸 일 없죠. 어차피 조련사가 스트레스 일 하면은 되고 앞편은 진짜 쓸 일 없고. 그리고 이건 뭐 골드가 문제가 아니라 삽을 4개를 채용하셨는데, 페어 짧은 퀘스트는 페어 삽 2개면 되고 장애물이 2개까지밖에 안 떠요. 중간이면 3개, 삽 3개. 페어 길미면 삽 4개 이렇게 채용하면 되고, 뭐 골드도 많고 갑오도 많으니까 뭐 삽 갖고 굳이 뭐 그 뭐라고 하냐, 보물상자 따거나 서랍 깨부수거나 하실 일 없잖아요. 상호작용으로 쓸 거 아니니까 삽은 3개면 됩니다. 좋은 습관 키우는데 좋아요. 그래서 삽은 3개만 들고 다니시고 페어 중간이면. 한번 보죠, 일단. 자, 일단 중요한 거 하나. 그 신비학자 솔로 힐러 쓰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 기벽 짱짱하죠. 기벽 짱짱하고 일단 회피장신구 2개 채용하셨고, 스킬 나쁘지 않습니다. 캠핑 스킬도 나쁘지 않고. 자, 두 번째 이제 조련사 들어가는데, 일단 스킬 좋고, 일단 보면 스트레스 힐을 두 개를 굳이 채용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물론 이제 둘 다 표식 영웅이고 해서 시너지가 없는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두 명 이제 조련사 둘 다 이제 그 경비견 난사해가지고 회피할 수 있는데, 이 조합엔 별로 좋지 않아요. 이제 뭐 신비학자랑 중보병만으로 충분히 딜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같으면 이거 빼고 뭐 이거 하나 채용할 것 같은데. 상처 핥기. 지금 신비학자 솔로 힐러여서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조련사가 이미 야습방지 스킬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조련사까지 야습방지 스킬 채용할 필요는 없고, 뭐 상처 치유 같은 거 채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 정찰 스킬 채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댕댕맨 둘 다 경비견 가드 스킬 채용하고 있는데, 중부병도 웬만하면은 가드 스킬 채용할 거 아니에요. 가드 스킬 3개까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저 같으면 뭐 신비학자 1열, 조련사 2열, 조련사 3열, 석궁사수 4열, 뭐 역병사 4열 이렇게 채용하면 조합 짱짱할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가죠. 오케이. 신비학자 기벽 좋고요. 잘 채용하셨네. 스킬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아요. 뭐 스톨링 할 때 뭐 스턴 하거나 아니면 이거 약화 스킬 던지고 뭐 그 중보병 스턴 스킬 던지고 하면은 나름 괜찮거든요. 장신구 세팅은 예술이죠. 자. 일단 기벽 좋고 변덕은 뭐 영웅의 기상 확률 -5%인데 신경 씁니까? 그냥 뭐냐, 붕괴 안 뜨면 되고.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일단 뭐 이게 고양일 텐데 회피 10 올려주는 걸 텐데, 조련사 둘 다 이 회피 장신구 세팅을 보면 나쁘진 않은데, 굳이 뭐 지휘도 나쁘진 않고요. 뭐 이거는 중보병은 웬만하면 이거 채용해야 되고, 지금 뭐 스턴 장치가 두 개니까 당연히 이거 채용 안 하면 바보 되는 거고. 근데 신비학자가 이미 악마의 감옥
방금 전에 채용했던 거 보셨을 텐데 악마의 가마솔 있으면 얘가 스턴 확률이 180%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중보병은 이렇게까지 스턴 확률을 채용할 필요가 웬만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돌머리랑 기절이 목걸이 채용해서 기절저항 135% 나온 건 맞은데 저 같으면 모시기 그 약화의 목걸이 같은 거 채용하고 표효 채용해가지고 한번 탁 지르면은 적들 네 마리 다 그 회피 떨어지고 속도 디버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막 이따위로 걸리고 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 하나. 천주차가 다 된 영지니까 지도는 있을 건데 지도를 안 채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착 확률이 이렇습니다. 까마귀 눈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채워지긴 했는데 네. 저 같으면은 중보병 장신구 하나 떼가지고 요거 떼가지고 지도를 주든가 아니면 아까 전 얘기했듯이 뭐 신비학자, 조련사, 조련사, 석궁사수 해가지고 조련사나 아니면 뭐 사열영웅 하나한테 지도를 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플레이 영상 하나도 못 봤는데 지금 한참 동안 떠들었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신비학자 솔로 힐러 채용하지 않습니다. 선조의 지도 웬만하면 챙겨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오케이 일단 쭉쭉 넘어가고요. 로딩 스킵 스킵 스킵. 자 로딩 스킵하고 자 아이고 저거 뭐 상호작용에서 퀘스트 아이템 쓰는 퀘스트네요. 일단 살펴보시고 일단 퀘스트만 바로 쭉 깨려고 하시는 걸로 기억해요. 원정 목적지로 가십니다. 진행하시고 퀘스트 아이템 쓰셨습니다. 오케이. 3분의 1 끝났고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지금 복도 정찰됐죠? 복도 전투 없죠? 이게 다키스트 난이도 지금 영지로 알고 있는데 아까 좀 봤는데 그 다키스트나 광명 난이도는 복도 한 걸음 걸으면 횃불이 60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76이었는데 전투가 없어요. 한 걸음 더 가서 70까지 떨어지고 나서 횃불 서수도 돼요. 큰 차이는 없는데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광명이나 다키스트는 어차피 횃불이 부족할 일이 별로 없어요. 횃불 소모가 복도 한 칸 걸을 때마다 60밖에 횃불이 안 떨어져서. 그래도 그 뭐 칠흑이나 혈월 난이도 가실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엄청 잘못되고 아주 맞아 죽을 잘못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넘어가고 오케이 정찰 떴고요. 지도 없는데 잘 뜨죠. 까마귀 눈 많아가지고 이렇게 원정 목적지 여기 있네요. 원정 목적지 쭉 가고 아 셴블란 안 싸우실 거예요. 들어가고 자 청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은 치륵 혈월이면은 신비약자로 얘한테 스턴 걸고 중보병으로 얘한테 스턴 거는데 다키스트 난이도는 그 적들이 치륵 혈월의 체력 20% 추가 보정이 없어가지고 기억하기로 표식 결고 바로 조련사들로 때려 죽이시더라고요. 맞을걸요? 그렇죠? 표시 찍고 빵 때리고 빵 때려 죽였습니다. 크리 잘 뜨네. 자, 제가 기억하기로 수호자를 얘한테 거실 거예요. 뭐 이제 신비학자가 가장 연약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스턴 장신구 두 개 채용했잖아요. 지금 까마귀 눈이랑 건물 구획해서 명중도 추가 12 보정이 있어서 이거 스턴 스킬이 명중이 122가 나올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턴 탁 갈겨버릴 것 같은데 일단 수호자 쓰셨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회피 빵 하는데 다 저항 떴고 깔끔하네. 그렇죠. 여기서 표식을 거셨습니다. 나쁜 플레이는 아니에요. 저 같으면 스턴 걸었을 텐데 뭐 어차피 조련사들이 회피 기벽 하나씩 있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대충 얼마 되냐? 대충 76% 정도 되네. 그래서 그냥 둘 다 76 뜨겠지 이렇게 계산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그쵸? 스턴 거셨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76%로 선턴 잡으셔서 때려 죽였고 표시 걸겠죠? 뭐 저 같으면 사실 중보병한테 힐러 쓸 수도 있는데 뭐 체력 3가인 거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갈기고
아, 오케이. 죽었습니다. 빰빰빠밤. 뭐 사실 천주차 닫은 영지니까 골드가 중요한 건 아닌데 골드 꽉 채워서 한 스택 챙겨가는 것보다 이거 이 보석 한 스택이 더 비싸서 이거 챙기신 것 같긴 한데 챔피언에서 이 보석 드랍률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골드 챙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전투 진입합니다. 횃불 76인데 미리 횃불 당기셨어요. 뭐 나쁜 플레이는 아니에요. 적이 선턴 잡아서 횃불 떨굴 수도 있고 이교도 만회 같은 애가 공격해가지고 봅시다 일단. 오케이 자 이 조합 뜨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얘한테 스턴 신비약자로 얘한테 스턴 중보병으로 얘한테 스턴 표식 걸고 공격하고 근데 다키스트 난이도는 적들이 체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기억하기로 표식 걸고 바로 때려 죽이시던 것 같기도 한데 볼까요? 빰빰 그쵸? 바로 표식 탁 갈기시고 빠세 죽었죠 이제 죽었습니다 확정 킬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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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스턴 갈기시고 빠세 아우 크리 떴죠 아파 볼까 볼까 여기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쵸 표식 찍고 그래 공격하고 아이고 자 여기서 진짜 이상하신 행동하셨던 것 같아요 보면 여기서 얘한테 표식을 찍으셨어요 전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입니다 그 물론 스톨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으면 그럴 수 있긴 한데 저 같으면은 얘를 먼저 때려 죽이고 얘로 스톨링을 하거든요 얘를 1열로 얘를 끌어오면 얘가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돼요 거의 그런데 얘한테 표식을 찍으셨어요 희한하죠 아니면은 얘를 먼저 죽이든가 아니면 얘를 죽여가지고 얘를 일요일로 보내든가 했을 텐데 얘를 표식 찍으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그리고 뭐 하시지? 얘한테 가드 씌워주시죠. 뭐 일단 그래요. 뭐 고양 썼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빵이긴 해요. 어쨌든 얘네는 회피 장신구 두 개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맞아 죽을 거고 얘는 튼튼하고 하니까 회피. 아우 좋아. 오케이 이건 스턴 맞죠 하고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십니다 네 얘를 때려 죽이세요 모임 그렇죠 오케이 지휘 쓰셨고 그래서 얘로 스톨링을 하고 얘를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둔둔둔둔둔둔 힐 19 힐 아 튼튼 단단하네 갈기고 자 출혈 때문에 죽죠. 그래서 맞는 판단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쓰십니다. 우. 그렇죠. 아우 공격 스킬 없어요. 이거 그 분쇄 채용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셨죠. 희한하죠. 저 같으면 얘 뭐 분쇄 스턴 가드 그리고 표효 같은 거 썼을 것 같고 뭐 가드가 세 개까지는 필요 없죠. 아마 조련산에 뺐을 거야. 아까 전도 한 몇 번 말했지만 죽었어요. 빰빰빠밤. 오케이 퀘스트 목표 두 개째 진행하시고 갑시다. 쭉쭉쭉쭉쭉쭉쭉 또 횃불 미리 쓰셨습니다. 네,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효율 챙긴다면. 오케이. 또 똑같은 적 나왔죠. 희한하죠. 표식 걸고 때려 죽이시고 스턴 거시겠죠. 뭐. 확정 킬. You're dead, son. 죽었고. 스턴. 스턴. 이동 저항. 스턴은 걸림. 빵. 맞고요 일단. 표식 찍고. 꽝 깨물고 가드 그렇죠 그래 안전빵은 안전빵이죠 캠핑도 있고 하니까 오케이 4회피 깔끔하다 빠세 아유 얻어맞죠 힐 것이네요 좋아 오케이
얘는 죽었어요. 죽었고 이제 여기서 얘를 공격하시네요. 얘로 스톨링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스톨링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쵸? 저 같으면 무조건 이건 이거 타이밍이거든요. 스트레스일 타이밍인데. 아니면 아니면 이거라도 공격하든가. 하여튼 공격하십니다. 빵 맞고. 고양 쓰시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네, 스턴을 거실 걸로 기억해요. 여기서 스턴을 딱 갈겨버리시고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를 두 개 쓰시나 봐요. 기억하기로. 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힐. 아, 오케이. 저 같으면은 여기서 가장 연약하고 잘 죽을 수 있는 영웅이 신비학자니까 얘한테 힐 썼을 거예요, 아마. 오. 우! 스트레스를 안 들어갔고. 우! 안 들어갔고 죽었어요. 빰빰빠밤. 오케이. 증서 챙기셨고. 그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퀘스트 목표가 제가 알기로. 저 여기서 맞는 판단 하실 겁니다. 조련사한테 쓰실 거예요 아마. 조련사한테. 조련사한테 쓰셔가지고 그 우클릭하세요.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 네, 그게 게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시려면 좋습니다. 그냥 우클릭하시면 써줘요. 오, 데미지 버프 들어갔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어차피 퀘스트 끝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식사하셨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신비학자로 얘한테 스턴. 뭐 얘로는 뭐 고향을 쓰든 지휘를 쓰든 뭐 가드 칠 수도 있고. 그리고 개간식 써가지고 구더기부터 싹싹 지우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럼 얘한테 1점차가 가능하고 뭐 얘네가 질병 넣고 스트레스 넣고 하는 걸 없앨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봅시다. 스턴 갈기셨고 들어갔고 여기서 굴부터 공격을 하시네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구더기한테 맞아 죽을 일은 별로 없지. 굴이 위험하지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구울만 질병 거고 스트레스 거는 것도 아니고 구더기는 빨리 죽일 수 있잖아요. 구더기 빨리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뭐냐 그 어차피 조련사 둘 다 이 회피장 신구고 중부분은 가드 있으니까 신비학자 잘 안 죽고 하는데 구울이 그렇게 위험한가? 네. 구더기부터 먼저 죽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고 뭐 가다 하십니다. 깨물어 왕. 오, 반피 촥 깎이죠. 회피 깔끔하고 뻥. 어이구 아프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스킬 지금 쓰기 애매한 상황이죠. 만약 조련사들로 얘네 싹싹 두 마리 죽였으면은 얘로 뭐 표식을 걸든 아니면 한번 연속 두 번째 스턴을 시도하던 좀 깔끔했을 텐데 좀 이렇게 남으니까 좀 애매해요. 어쨌든 저기 다 살아 있으니까. 어쩌시나? 힐 넣으시죠. 12 힐 깔끔하네. 이 신비학자 일 잘해요. 예. 일단 깔끔하게 죽여버리셨고. 아, 이렇게 깔끔하게 죽였고. 자, 여기서 진짜 동의 안 하는 플레이. 어차피 구더기한테 맞아봤자 얼마나 아프니까 질병 스트레스 피하려고 고양 갈기덕가 아니면은 지금 스턴장 신고 두 개 꼈죠. 스턴 확률 140% 180%고 얘 지금 스턴장 140이죠. 얘한테 스턴을 갈겨도 돼요. 스턴 안 떠도 40%, 크리 안 떠도 40%, 크리 뜨면 60% 확률로 스턴 들어가고 아니면 고양을 써가지고 공격을 안 맞든가.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수호자를 한 번 더 쓰세요. 뭐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하여튼
이건 동의하는 플레이는 아닙니다. 이제 뭐 죽이시겠죠 이제. 어우 그쵸. 스턴 한번 팡 갈겨주십니다. 혹시라도 뭐 얘가 선턴 잡는 일 피하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횃불 어차피 많으니까 나쁜 플레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스트레스 쭉 갈겨주시고 스트레스 슈. 괜찮은 플레이입니다. 저 같은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고양 쓰시고. 저 같으면은 스턴 스킬 얘로 툭 쳤을 거예요. 왜냐면 얘한테 스턴을 툭 쳐주면은 지원군 오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쵸. 얘한테 지금 쓰셨어요. 지원군 막으려고 하시는 건지 그렇게 하셨고. 아니면 뭐 할 일이 애매하니까 그치 뭐 얘네한테 힐러 써도 되는데 크리 노리고 혹시나 해서 가드 또 놓으셨고. 우 스트레스 이랬고 이제 죽이실 겁니다. 빰빰 빰빰 빠밤. 이제 퀘스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케이 퀘스트 목표 끝. 뜨든. 자 어떻게 하시냐, 여기서 보시면 뒷걸음질 해가지고, 이거 전투 안 사시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여기 방으로 가셔가지고 캠핑 하실 거예요. 오케이 캠핑 하시고 그쵸. 뭐 야습방지 하셨고 뭐 캠핑 쓰고 뭐 다 됐고 뭐 걱정할 거 없고 쭉쭉쭉. 그리고 이제 제 시청자분이신 만큼 퀘스트 끝나면은 그 성수 써가지고 질병저항 올리면 퀘스트 끝나고 레벨 2 또는 2 이상의 영웅이 무작위로 질병 걸리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성수 이제 드실 겁니다. 성수 드실 거고. 그렇죠.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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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 하셨고. 굳이 하나 따지자면 뭐 어차피 한 천주차 거의 다 된 영지니까 골드나 가부가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 맨손으로 가부 상자 건드려서 뭐 확률적으로 뭐 템 얻을 수 있어요. 템 얻을 수 있고 뭐 중독 걸려봤자 뭐 알밥니까? 그렇죠. 퀘스트 끝나기 직전인데. 그렇게 됐고. 빰빰 빠밤. 퓽퓽퓽퓽퓽 했고. 기병 모았는지 한번 볼까요? 나쁘지 않네. 명이 뭐 그냥 있으나 마나고 뭐 자힐 좀더 오르겠네요. 높은 회복력은 캠핑 때뭐 힐량 받는 힐량 늘어나는 건가 그런데 신경 없고. 돌머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신비약자한테 워낙 스턴 저항이 쓰레기여서. 진한 혈액 나쁘지 않고요. 돌파리 의사는 뭐 캠핑 때 힐량 좀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잘 봤고요. 뭐 나쁘지 않게 게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세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꼽아보면 첫 번째 조합에 신비학자 유일하게 힐 쓰는 조합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작은 힐 하나라도 뭐 역병의사나 석궁사수나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 지도 왜 안 쓰세요? 지금 천주차 영지니까 지도 있으실 텐데 지도 채용하시면 됩니다. 지도 채용하시고 기습 안 당하면은 날 먹이고 정찰해서 함정 안 밟고 동선 파악하고 좋고요. 세 번째 뭐로 할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조합 짜는 거. 유일한 신비학자 힐러 쓰거나 가드 3개 채용할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지도 채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적 1.4 하실 때 우선순위 잘 정하시는 거. 두 칸짜리 산적 먼저 때려 죽여야지 한 칸짜리 샷건 산적 때려 죽이면 먼저 때려 죽일 필요 없습니다. 한 칸짜리 샷건 산적 일일로 데려와서 스톨링 하시면 되고요.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시고. 그리고 뭐냐. 그 구덕이 두 마리 있고 구울 있는데 구울부터 굳이 먼저 때려 죽일 필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해도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리고 중보병 표효 좋으니까 표효 쓰세요. 그 중보병 1, 2, 3, 4번 스킬이 상당히 좋아요. 분쇄, 스턴, 수호자, 표효 이렇게 쓰면 딱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 이거 한 9분짜리 영상 보내주셨는데 한 25분 넘게 떠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아무 영상이나 댓글에 유튜브 영상 링크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그 뭐 충고나 뭐 훈수나 아니면 뭐 칭찬 같은 거 해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봐요.